드디어 기다리던 매운 소갈비찜이 등장했는데요. 눈길을 사로잡는 빨간 양념. 이 집만의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. 마늘이 되게 많이 들어간 마늘이 없네요. 마늘을 되게 많아요. 엄청 많이. 마늘이 되게 매운 마늘을 넣는다. 맛있겠다. 국물에다가 엄청 마늘 봐요. 셰프님은 못 가시겠다. 매워서. 뼈가 쏙쏙 발라지는 갈비살. 고기 맛은 어떨까요? 우리가 보통 LA 갈비는 왜 얇아가지고 구워 먹거나 이러잖아요. 이건 좀 해동 게서 찜 갈비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씹는 식감도 좋고 고기 육질도 되게 부드러워. 이게 막 쫀득쫀득 찰진 맛이죠. 그 이 양념 자체가 밥을 꼭 먹어줘야 되는 양념인 그 양념이에요. 여기 국물에다가 밥 비벼서 계란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맛있겠네요. 매운니까 저렇게 싸서. 매운맛은 어떻게 콩나물들을 이렇게 잘 잡죠? 와우. 이게 우와. 갈비찜의 매운맛은 콩나물이 굉장히 잘 전하죠. 고기의 그 맛과 이 김의 맛. 조화롭죠? 조화로워요. 근데 여기에 꼭 밥이 들어가야 돼요. 그래야 진짜 밥도둑인 것 같아요. 밥도둑도 되는데 술도둑도 되고. 얘가 참 매력적인 게 처음에 국물 자작할 때 공깃밥이랑 해서 먹어도 되고 좀 먹고 나서 나중에는 좀 졸으면은 볶음밥에서 또 먹고. 근데 기운 없을 때는 저 마늘이 좀 이렇게 기력을 보강해 준다고 해요. 제로 본연의 매운맛, 고춧가루와 마늘이 있어서 매운맛을 냈기 때문에 밥을 부르는 매운맛이에요. 그런 매운맛을 우리가 또 색다른 밥도둑으로 먹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의성마늘과 고춧가루를 사용한 매운 양념이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는 맛이란.